호텔을 제공해줘서 훅 자고 나왔습니다. 아, 오늘 기억나는 핸들 같은 거 하나 있을까요?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메인 이벤트 데이 2 진출되어 있어서 사이드로 바운트 이벤트를 했는데 김가위원 프로가 이제 얼리 포지션에서 올인을 하고 뒤에서 이제 3배 셔버가 나왔는데 제가 또 스몰 블라인드에서 못 박히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한 번에 바운티 두 개를 먹었던 핸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상대 핸드는 뭐였나요? 상대 이제 3배 셔버가 이제 8구가 나왔어요. 제가 못 박히신데 그래서 좀 안전하게 먹었던 게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메인 이벤트 데이 2 진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컵에서 네. 아니면 대회장에서 데이 2 진출하는 꿀팁이 하나 있다면? 일단은 방향성을 두 개로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뭐 이제 더 많은 칩을 가지고 위험을 부담을 안고 또 그런 식으로 플레이한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투 진출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고 두 개의 방향을 잡아야 될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로 이제 되게 좀 보다 테이블에서 더 못하는 플레이어를 적용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 경험이 정말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회장에서 이런 사람은 정말 싫다 하는 분이 있을까요? 그 사람이 싫은 건 아니고요. 하는 행동들이 이제 뭐 각자 플레이 성향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뭐 이 플레이가 맞다 틀렸다 이렇게 계속 지적하실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. 그 행동이 싫은 것 같아요. 지적한 테이블에서 네네. 남의 플레이를 지적하는 행동이 싫으신 거군요. 메인 이벤트 데이트 진출하셨는데 메인 네네. 이벤트 예상 순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지난번 저희 그 WFP 메인 같은 경우 제가 2등을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도 일단 파이널 테이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칩 상황 알려주실 수 있나요? 현재 지금 33만 2천? 올라가 있고요. 네, 에고 훨씬 넘으시네요. 네. 아, 홀덤 토너먼트를 하다 보면 네네. 좀 흐름이 안 좋다, 나의 흐름이 아니다 이런 순간이 오잖아요. 그런 순간을 판별하는 본인만의 기준이 있을까요? 이제 뭐 흐름이 안 좋다라기보다 이제 어느 순간은 계속 핸드가 잘 들어오다가도 이게 안 들어올 때 조금 더 넓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잘 안 들어오다가 들어오니까 레인지가요? 네, 그거를 좀 잘 억제하려고 노력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아, 그럼 그런 순간이 올 때는 레인지를 억제하고 좀 더 타이트하게 하려고 원래처럼 타이트하게 네네네네네.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이고 그러면 최대로는 얼마까지 폴드를 해보셨을까요? 최근에는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런이 좋아요. 최근에는 뭐 그렇게 참았다 했던 경우는 없고 저 미국에서 이번에 WSOP에서 프레셔를 좀 많이 받았을 때는 좀 되게 많이 느꼈어요. 이제 제가 딥런을 했던 이벤트 중에. 그러면 시간으로 따지자면 네. 최대로 폴드를 하면서 참아보신 시간이? 시간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한 큰 딥 이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쿼터 테이블이 되면 제가 되게 많은 프레셔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. 그때 되게 많이 참는 것 같습니다. 요즘에 가장 핫한 플레이어 분들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홀덤을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? 본인만의 공부법이나 아니면 발전시키는 방법 같은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선 되게 잘하시는 플레이어 분들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들을 이제 히스토리를 보고 이분의 이제 띵킹 프로세스 같은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대한 물어봐서 이제 그런 부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거나 뭐 이런 걸 생각하려고 하고요. 그런 게 이제 한국은 이제 신이 그렇게 넓지 않다 보니까 이제 만나면 이제 대부분 만나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게 좋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인터뷰 성실하게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WFP 팀프로 이석준님이었고요. 저는 풀팟홀덤TV의 온작가였습니다. 풀팟홀덤TV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? 풀팟홀덤TV 저도 참 많이 보고 있는데 최근에 영상 제게 흥미로운 영상 많이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. 풀팟홀덤TV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